오랜만에 또 공백기간을 좀 가졌다가 또 신곡 100점 만점으로 여러분께 왔는데요. 정정 때, 정정 전화 때 방송활동 굉장히 많이 할 때도 요즘 사람 여러분들이 한 3개월 지나면 잊어버려요. 그 사람이 안 나오면. 네. 그래서 그때보다 더 열심히 네, 100점 만점 예상 달려갈 거고요. 앞으로 많은 사랑해 주시고 한영진 많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. TV에서 보면 100점 만점 신나게 따라 불러주세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